그 우영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봤어요. 거기서 네. 나오는 이제 강태호. 강태호 그 남자. 남자분이요. 네. 이분이 1994년 6월 20일. 28살인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그거까지 안 말해. 작전동. 아 여기 나왔지. 그거까지 안 말해 주셔도 돼요. 아니, 그분 성격이 어떤지 앞으로 네, 잘 될 건지. 느끼는 기운. 기운이 어떤지. 아 근데 이분을 보면 좀 딱하다. 좀 딱해. 왜? 굉장히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시기가 안 맞고 운때가 안 맞아갖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분을 느끼면 좀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자기는 되게 열심히 불에 타고 있을 때는 일이 없어. 그러다가 본인이 좀 꺾여갖고 식으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아다리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좀 남들 또래 배우들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셔야겠다. 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처음 시작을 같이 출발을 했던 지인이라든가 뭐 주변에 배우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맨 지금 꼴등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같이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달리기를 해서 가는 분도 있고 점프를 해서 가는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도 있어.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는 게 가다가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근데 뛰다가도 저 앞에 또 장애물이 있어서 본인이 또 멈칫해야 되는 거 아니면 돌아가야 된다든가 뭔가 그거를 해결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되게 딱해. 그냥 불쌍타라고 그러고. 근데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다 보면 또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분이 기회가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멈추고 잘 가다가 멈추고 잘 가다가 멈추고 이거는 이분의 사주의 기운상에 느껴지는 기운상에 항상 늘상 있을 거니까 물 들어올 때 우리 노저우란 말 있잖아요. 중간에 뭔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 잠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시라고 하시고 싶어. 그래야 돈 벌었을 때 벌었다가 만약에 일 없어서 놀면 그 벌어놓은 가지고 돈을 쓰셔야 되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지 마시래요. 남들한테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뭐 이렇게 노력해라 뭔가 과정이 있더라도 꾸준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분은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래. 그렇게 보여져요. 좀 안타깝대. 딱하대.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래요. 롤러코스트?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바싹 벌고 내려갈 때 잠시 쉬었다가 또 벌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또 이분은 또 성격이 급한 것 같아. 막 지금 말을 빨리 하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말을 생각을 안 해. 이렇게 그냥 내뱉는 사람이야. 무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구설 시비도 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나를 도와주려고 왔다 온 사람도 내 말로 의해서 다시 갈 수도 있는 형국이라고 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